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링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예전 영상에 달린 댓글도 한번 찾아볼까요? 물고면 좋을지. 아, 이게 아직도 있네요. 제가 슈퍼스타K 처음 등장했던 순간 영상인데, 과연 그때 당시 어떤 리얼 댓글들이 달려 있었을지. 아이디 호다닥님이, 김예림 저 빵 먹다 막힌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맞아요. 한참 제가 처음 나왔을 때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뭔가 먹다가 말하는 것 같다. 오랜만이네요. 그냥 이 영상은 모든 게 받쳐주는 것 같아. 선선하게 부는 바람이랑 미국 배경 버추얼 인자넬이 로맨틱호 성공. 그걸 기타로 연주하면서 담백하게 노래까지 해주는 노래연가 노래 잘하는 김예림. 아, 감사합니다. 그때... 그쵸. 거기 그 배경이 제 기억으로는 Jersey City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감이 좀 흐르고 되게 선선하게 바람이 부는 그런 좀 좋은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참 벌써 추억이네요. 네.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제 성격에는 잘 못하는 성격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 제가 미국에 이민을 가서 뭔가 어떤 기회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조금 자포자기의 상태였었는데 갑자기 이제 슈퍼스타K 그 오디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지원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가 돼도 똑같은 상황이라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채워지는 표현 아, 오랜만에 이 영상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아이디 진상우님이 월트 디즈니 회장이랑 뮬란 감독한테 이 영상 하루에 120번씩 보고 반성문 쓰게 한 다음에 한 주에 3문학번 테스트 통과할 때까지 시험 보게 해야 함. 아, 굉장히 좀 구체적인 반응이네요.